장작을 태워 난방하는 펜션이나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목 난방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난 순천의 한 한옥 펜션입니다. 자고 있던 투숙객 8명이 가스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덜 많은 장작을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켜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환풍기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동을 보니까 그 몸을 작동을 안 시킨 거예요. 장작도 말라 된 게 아니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화목 난방을 하는 온돌이나 황토방이 늘면서 가스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순천에서만 두 건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소유주께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으려면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 안을 자주 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